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오늘 유삼의 끝판왕. 요즘에 갑기경제, 갑상소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용량, 제자리암 정말 많이 걸리죠. 재작년까지만 해도 일반암 5천이면 유삼 5천, 일반암 3천이면 유산 3천, 이렇게 1대1로 가입이 되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손해율이 매우 높고 그리고 유산 모럴 해저드 역선택이 우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암의 20%만 지금은 모든 보험회사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저 보험왕이 2년 전부터 흥생에 대해서 일단은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일반암 3년 갱신형으로 3년 이상 유지한 다음에 그때 해지하시고 유산만 단돈 만원 미만으로 유지하시라고. 3년 뒤에 일반암 삭제해도 유산만 가져갈 수가 있고요. 최저보험료가 없다는 겁니다. 연기 조건 또한 없기 때문에 유산 4천만원 플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흥생 50세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일반암 1억 넣어드렸습니다. 그 유사암 이 소외감은 갑기경제예요. 대장전망량은 일반암에 포함이 된다. 흥생은 갑기경제. 뭔지 아시죠? 우리 초보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갑상소암, 기타피부암, 경계순용량, 제자리암이 일반암의 20%, 모든 국내 모든 보험회사가 20%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반암은 갱신형으로 3년 갱신형으로 넣어드렸어요. 보험료가 가장 저렴해요. 그래서 1억, 그래서 일반암은 1억까지 3년 동안만 보장이 되고요. 물론 3년 뒤에 자동갱신이 돼요. 하지만 보험료가 62,000원에서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오늘의 포커스는 뭐냐면 요놈이에요. 소외감. 생명보험은 소외감, 그리고 생명 손해보험은 유사암이라고 하는데요. 유사암을 일반암에 20%만 된다. 그래서 3년 뒤에 이 일반암을 삭제하고요. 이 유사암 2천만원만 30년납 90세 혹은 20년납 90세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주계약이죠. 사망보험은 80만원 의무예요. 그래서 일반암은 3년 뒤에 삭제하시고 유사암이 4,600원이죠. 요거랑 위에 주계약 1,000원만 유지가 가능해요. 최소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만원, 이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원 채 안 되죠. 그래서 3년 뒤에 일반암 삭제하고 유사암만 가져갈 수 있다. 근데 30년 납입으로 보험료를 적게 들었는데요. 거의 20년 납 90세 만기로 해도 단돈 만원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유산만 유지가 되는 거고요. 주계약하고. 그래서 일반암 1억만 삭제하시면 된다. 근데 아, 나는 일반암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10년 갱신, 20년 갱신형으로 유지하셔도 돼요. 근데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3년 갱신형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3년 뒤에 삭제하시면 된다. 자, 다음은 여기 보시면 남성이에요. 남성 똑같이 남성 50세 남성 기준이고요. 30년나 90세 만기로. 근데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 사람들은 20년나 90세 만기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암이 2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년 뒤에 삭제하시면 돼요. 삭제하고 소외감, 갑기경제 이 4천만원이랑 주계약 80만원 요 두 개만 3년 뒤에 유지하시면 된다. 자, 보험료 보면요. 갑기경제, 이 소외감 유사함은요, 보험료가 9,200원 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 80만원, 일반 사망은 모든 보험회사가 주계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00원 넣어드렸어요. 이 두 개만 넣어드리면 단돈 만원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3년 뒤에 이 일반암 2억은 삭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일반암 2억은 3년 뒤에 자동갱신형으로 유지하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험료가 일반암 2억, 유사암 4천만원 넣는데 보험료가 13만 4천원,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겠죠. 하지만 3년까지 진단받으면 2억으로 진단받고요. 3년 뒤에 자동갱신형으로 유지를 하시듯 삭제하고 유사암 소외가 4천만원만 유지하셔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년 뒤에는 이 13만 4천원이 어떻게 된다? 이 9,200원, 그 다음에 주계약 1,000원,
두 개 합쳐서 1200원. 1200원으로 일단은 이 하나만 유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134,000에서 이거는 삭제가 되고 1200원 유삼 소외감 4000만원만 유지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0세 여성 기준으로 지금 일반 주계약이죠. 그래서 일반 사망. 일반 사망은 상해 사망이나 재해 사망이나 질병 사망 모두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30년 나 90세 만기로 보험료가 600원밖에 안 해요. 30년 나 지겨우시면 20년 나 펴셔도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일반암 1억. 근데 3년 갱신형. 3년 뒤에 삭제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3년 뒤에 삭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3년까지만 63,000원 납입하시고, 이건 버리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도 3년 동안 내가 암에 걸렸을 때 1억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1억 보장을 받으시고 3년 이후에 삭제하시고, 밑에 소외감 요거죠. 갑기경제, 갑, 갑상선암, 기, 기타피부암, 경, 경계선용량, 제, 제자리암, 이렇게 해서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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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총 8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8천만원. 그래서 이 2천만원만 유지하시고 나중에 3년 뒤에 일반암 삭제하고 이 소외감 7,600원이랑 위에 600원 이 두 개만 유지하시면 8,200원. 나중에 배설을 통해서 일단은 일반암만 삭제하고 최소 보험료가 없고 연기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2천만원만 유지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역시 80만원 주계약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계약 일반사만 100만원 넣어드리는데 저는 어떻게든 보험료를 줄이려고 80만원 최소 금액으로 마지노선 최소 금액으로 80만원만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0년 나 90세 아니면 20년 나 90세로 하셔도 큰 상관은 없으시다. 보험료 616원 50세 여성 기준으로 일반암 2억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3년 갱신, 3년 이후에 이 일반암 2억을 유지하셔도 되고 3년 뒤에 보험료가 부담된다 그러면은 이 12만 6천원 삭제하시고요. 밑에 소외감, 갑기, 경제 이 4천만원만 유지하셔도 된다. 자, 이 4천만원 갑기, 경제, 갑상선암 4천, 기타 피부암 4천, 경계선용량 4천, 제자리암 4천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갑상선 걸렸다 4천만 나가고요. 기타 피부 걸렸다 4천만원, 경계선용량 걸렸다 4천만원, 제자리암 걸렸다 4천만원, 각각 4, 4, 16, 1억 6천만원까지 소외감 유사함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3년 뒤에 부담되시면 이 일반한 2억을 삭제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소외감 유사함 이 4천만원만 유지하시면 대박이라는 겁니다. 자, 보험료가 50세 여성 비갱신형으로 14만 2천원 나왔는데요. 내가 3년 뒤에 12만 6천원을 삭제하면 거의 얼마야? 지금 1만 6천원 정도, 대략 1만 6천원 정도만 보험료 납입하시면 돼요. 유삼 소외감 1만 6천원만 유지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